여기서 네. 게임을 한번 해볼까 봐요. 정신 차려. 이미지 게임. 네. 했잖아. 안경 쓴 사람 뭐 접어. 저거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배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접어 하면은 3초씩 접으시고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예요. 접어, 접어, 접어. 네, 네. 오자 들어가는 나이 접어. 시스루 의상 접어. 시스루 자랑이. 미치잖아요. 나시 전주에는 뭐라 그래? 어프라 뒤집어라 이거. 저희는 으라 으라 세요 되는 대로 살기 똥 빨아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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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삼촌께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아래 저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삼촌을. 근데 이렇게 코에 이렇게 흰 털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코 속에 흰 털이 많이 나서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거는 깨닫는 것도 야특이하다. 이거는 왜냐면 염색할 수 없으니까. 이기적이다. 호동이는 그냥 돼지다. 지금 화사하다. 이 반짝 걸렸어, 오빠. 안타까워. 호동이가 그래도 안타까워.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는 막 호동이는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되게 다들 이뻐하시는데 여기선 너무 까이는 것 같아. 야, 네가 아까 호동이는 반맛이야. 아니, 안 했어. 그냥 네만 말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야, 그분들이 겁나. 리모컨 떨어졌어, 네 때문에. 화사가 참말로 친절하네. 발음도 참 잘 들리고. 그랬다고. 성인이 아저씨. 되면 뭘 하고 싶을까? 아저씨, 방세요. 방세요. 아저씨. 아저씨. 관대요. 아저씨. 아저씨한테 관대요. 화사. 자, 화사가 뭐야? 아저씨 술 먹자. 오케이. 술 먹자. 콜. 꽐라드자. 그러거나 말거나 대낮에 열정적으로 곱창을 즐기고 있는 이분.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수액이네, 수액. 저렇게 혼자서 그냥 딱. 아이, 낮에도 뭐. 야, 저 느낌이 쎄한데. 저렇게 홍보본 어느 수액인데요?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예? 이런 거 숙소로 하세요? 원래 혼자서 이렇게 꼼짝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 즐겨요. 제 스포츠예요. 네. 그 평상시 이렇게 해서 몇 인분 드시는 거예요? 아, 2, 3인분 먹고 있습니다. 네네. 한끼 줍쇼 촬영하러 오셨나 봐요. 맞아, 한끼 줍쇼. 아, 네. 그거 촬영하고 왔어요. 저 진짜 좋아요.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좋아요. 아, 이거 이거. 한 접시 드세요. 선배님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선배님이에요? 아, 그래요? 삼촌. 오늘 한끼 줍쇼 오늘 장안동이거든요. 네네. 먹겠습니다. 네. 야, 이 박대쌈입니다, 박대쌈. 와. 이거는 진짜 그제 형이 정말 조림으로 간장 조림으로 이거 그러면 너무 맛있어. 어, 너무 오. 아, 맛있겠다. 그 헬스 운동 이제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 그렇지. 아침마 두르고 싶어요.
꼬리 너무 맛있다. 갈때 머리서부터 다 먹었다 옛날에는. 내가부터는 이 방송 나가면 내가부터 박대 달아놨다. 박대 달아. 박대. 어. 아 진짜 맛있네. 짭짤해가지고. 짭짤해. 이게 강된장이 어머님이 직접 막장 만든 거요? 응, 직접 만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너무 맛있어. 짬뽕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나. 쌈이 스먼들. 이게 바로 호동과 함께하는 화사의 넘사벽 먹방쇼. 밀라노 스타일이다. 여기 밀라노 가봤어? 아, 아니요. 근데 밀라노 스타일은 뭐야? 그냥 뭔가 밀라노스러웠어요. 아니, 살짝 그리스 느낌? 그리스? 오케이. 아테네? 르네상스 느낌의 그런. 르네상스는 뭔데? 아, 그런 시대 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춘추전 시대 아니야? 가세요. 사진 너무 멋있다. 이거 되게. 이거 작품의 실제 어머니 아버님인데요. 되게 10월의 영화 느낌이 나요. 아버님 말 때 카메라 보던데. 보다가 이제 좀 불이 이쪽에 켜진 것 같으면 살짝 봐줄까? 이러다가 이런 느낌. 봐줄까구나 이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머. 김희철.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머. 김희철. 제일 잘 나가. 제.